HD 현대 건설 기계 매수가가 63,650원 그리고 비중 20%입니다. 자, 지금 1년 보유 중입니다라고 하시는데요. 자, 40%에서 20%까지 손절하는 거 고민 중입니다. 진단 부탁드려요라고 보내주셨네요. 자, 이 종목 지금 송민석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종목 지금 뭐 궁금하신 부분 있는 것 같아요. 비중 축소 궁금하신 것 같은데, 네. 자, 어떻게 좀 진단을 내리실까요? 우선 1년 정도 보유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. 좀 그래도 이제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그래도 약간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약간 투자하는 성향이신 것 같으세요. 근데 좀 아쉬운 게 1년 전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9만 원까지 거의 좀 올라왔다가 좀 내려왔는데 그때 아무래도 그때 수익 실현을 못 하시고 좀 보유하시다가 지금은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비중 같은 경우에도 40%, 그쪽 많죠. 그렇죠. 그래도 절반 정도 줄이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잘 대응하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뭐 좀 마음이 별로 좋진 않으실 것 같으세요. 근데 하지만 이제 HD 현대 건설 기계 즉 이제 건설 테마죠. 이 건설 테마인데 중남미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실적이 양호했습니다. 하지만 주요 거래국이죠. 즉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런 수요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실적적으로 좀 안 좋게 좀 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. 특히 이런 건설 기계 섹터는 한번 움직이게 될 때가 바로 이 우크라 그 전쟁이죠. 러시아. 이런 재건 관련주로 해서 좀 급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시장 자체에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일부 반도체 섹터들 그렇게 좀 순환매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좀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좀 차트를 통해서 좀 안내해 드릴게요.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.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밀려 내려왔어요. 그렇죠? 63,650원이니까 좀 약간 한 15% 정도 좀 손실권이시긴 한데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오래 걸립니다.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한 이유가 53,000원 가격대하고 이 5만원 라인이죠. 즉 라운드 피어 라인까지 하단으로 만약에 한번 조정이 오면은 그 밑에까지도 하락폭이 열려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좀 아쉽더라도 5만원이 만약에 무너진다 하면은 20%시잖아요. 비중이. 그래서 거기서 절반 또 좀 약간 줄이시고 그 나머지 그 현금 확보하신 금액으로 현재 시장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셔서 그 수익금으로 조금 지금의 손실을 좀 메꾸는 방법으로 좀 안내 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한 종목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중을 보유하시다 보면은 새로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만 원이 이탈되면 좀 아쉽더라도 비중을 그래도 절반도 축소해 보자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에 왔을 때, 5만 원을 이탈했을 때 절반 정도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. 자, 지금 이 테마가 시장의 중심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좀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런 테마를 또 공략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.